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김병원 선생님을 모시고 소형 풀진 공간 앰프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게 플레이어스 가이드의 기본 목표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이게 제일 궁금해. 스튜디오나 리허설 스튜디오 등에서는 스택 앰프와 같이 큰 사이즈의 진 공간 앰프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. 아, 그렇죠. 예. 50와트 또는 100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진 공간 앰프의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연출하기에는 집이라는 공간은 역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죠. 이게 지금 100와트잖아요. 네. 이게 100와트를 조그맣게 켜놓으면 소리가 되게 작아요. 네네. 그런데 그 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귀를 대야 잘 약간 조그맣게 그냥 평소에 녹음 연습하는 볼륨으로 틀어놔도 이 볼륨이 그대로 벽을 뚫고 그쵸. 유리창을 뚫고 옆집에 그 볼륨 그대로 네, 들립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런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메이저 앰프 제작 브랜드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혹은 출력이 낮은 진공관 앰프 제작 및 판매에 제법 공을 드립니다. 드리죠. 사이즈는 작고 출력도 작지만 진공관 앰프만이 가질 수 있는 사운드를 원하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작지만 강한 소형 풀 진공관 앰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만나볼 앰프는 다음과 같습니다.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AC15C1 팬더 기타 앰프 블루스 주니어 4. 아하. 오렌지에서 제작이 되는 라커 15. 이렇게 셋 다 15와트의 풀 진공관 앰프고요. 이 세 가지 소형 진공관 앰프를 가지고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페달 조합 사운드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볼륨에서 게인을 최대한 올렸을 때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김병원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. 일단은 저희가 진공관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자면 집에서 쓰기에는 다소 큰 볼륨으로 예. 녹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15와트급이 아니라 네. 그 자기 연습실 및 방이 네. 15평급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 15가 와트수의 15가 아닌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,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앰프라든지 뭐 IC 앰프 네,와 이 진공관 앰프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진공관 앰프는 일정량 이상 볼륨이 돼야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. 네, 그 특유의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네. 연출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그 뜨뜻화되는 사운드, 네. 그러니까 보스의 오버드라이브 원 집어넣는 것 같은 사운드가 네. 가만 냅둠 나요. 네. 그래서 오늘 비교를 해본 앰프들 같은 경우에 이 정말 이 피는 속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소형이 됐건 대형이 됐건 어쨌든 그 브랜드 특유의 색은 그대로 남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블루스 주니어 네. 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소형 진공관 앰프 시장에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앰프거든요. 그 스탠다드죠. 우리 앰프는 블루스 주니어보다 좋다. 네. 블루스 주니어보다 못하다 맞습니다. 이렇게 딱 그 표준이 되기 때문에 블루스 주니어보다 싸다. 네, 뭐. 블루스 본 주니어보다 비싸다. 뭐 네, 이런 식으로 네. 평가가 됐었는데 이 버전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이미 정상의 자리에 있는데도 계속 멈추지 나오죠. 않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
이번에 또 스피커를 바꿔 갖고 나왔는데 네. 아주 착 하나씩 달라서.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 연주자들의 이 주머니를 계속 아, 활짝활짝 열리게 하고 있다. 근데 블루스 주니어를 해갖고 진짜 블루스를 하면 좋은데 네. 락도 하시고 진공관 사운드로 락 하시려면 오렌지도 괜찮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렌지 더립 채널에다 놓고 많이 이렇게 개 누르면 네. 오렌지 2의 퍼즈 사운드 맞습니다. 그게 나와갖고 네. 저것도 독특하긴 네. 독특한데 아, 좀 소리 무서워요 약간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교 시연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, 이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팻 버튼을 누르고 네. 나서 나머지를 풀 크랭크업 시킨 상태에서 볼륨을 마스터만 마스터만 한 줄여가지고 1, 게인을 2로. 만들어 봤고요. 네. 이 오렌지는 오렌지 같은 경우는 더티 채널을 지원을 하고요. 예. 원래 드라이브 채널을 지원을 두 하고, 채널입니까? 이 AC15는 AC15 같은 경우는 탑 부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볼륨이 엄청 커져야 돼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사운드 레드락스를 사용을 예. 해서 사운드를 예. 예. 방법이 만들어 없었습니다. 봤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조하시길 바라면서, 혹시나 이 소형 불진공관 앰프에 관심 있으셨던 연주자들, 집에서 쓰긴 어떨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. 요 앰프 세 개를 좀 스탠다드로 놓고 평가해도 네. 저거보다 만약에 출력이 더 작은 뭐 1와트짜리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너무 작을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너무 쨍쨍 이렇게 쨍쨍거리기만 하고 또 클린 톤이 좀안 클린하니까 네네.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네.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뭐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.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